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합니다.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법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. 이에 고용부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으로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주 최대 69시간제인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또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과 직종 선정을 해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